여전히 아무도 안 듣는 방송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회를 맡게 된 경향신문 이호상입니다. 지난번 방송을 너무 못해가지고 교체될 뻔했는데 수당 욕심에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사풍에 맞게 약간 드라이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월 11일자에 기사로 나간 부들부들 청년 시리즈 3회 갖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부들부들 청년 시리즈의 3회 제목은 우리도 청년인가요?였습니다. 우리가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대학생들의 취업난, 스펙 경쟁, 저임금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도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아예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 흔히 말하는 고졸, 전문대 졸업자, 지방대 졸업자 등입니다. 오늘 나온 이혜리, 김원진 기자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은 이들과 전문대, 지방대를 졸업한 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향인의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지난번 패널들은 싹 교체를 했어요. 너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오늘 나와주신 분은 경향신문에서 가장 귀여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카와이한 분인데. 요즘은 파오라고 불리는 이혜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리입니다. 좀더 얘기를 좀더 얘기를 해줘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요? 예. 지금 부들부들 청년 기획팀에 있죠. 예. 거기서 진행했던 게 뭐였죠? 진행했던 거요? 예. 뭘? 본인이 맡아서 진행했던 것. 제가 처음에 기획을 보도하려면 예. 그 전에 사전 준비를 하는 작업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회에 나오신 송윤경 선배랑 저랑 같이 사전 조사 작업을 좀 했었죠. 그렇죠. 초기 멤버였죠. 네. 부들부들 청년 기획팀의 초기 멤버였고, 그리고 연차로 치면은 저랑은 동기 되는데 굉장히 네. 훌륭한 동기예요. 그리고 한분더 나와주셨습니다. 뭐랄까 평상시에는 되게 까불기도 많이 까불고 선배 위아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두 번이나 다녀온 김원진 기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의 김원진 기자입니다. 원래 체육부 있었다가 기획팀이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서 아 맞다 그러네요 예, 그 지금 같은 기획팀에서 지금 혜리 선배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이두 분이 같이 팀이에요 팀을 근데 이뤄서 그 활동하고 전에 있어요 예 이호상 기자가 좀 사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예요 저는 오늘 아침 8시에 회사에 와서 예그 팟캐스트를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8시에 이제 오늘 오셨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준비를 했는데 예 한 시간이나 늦게 오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9시 10분이더라고요. 원래 9시 반까지는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예. 너무 떨리고 저는 이거 방송 처음이라서 그래서 원래 지금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원래 해리 기자랑 원진 기자를 이 방송에 나오기까지 모시는데 설득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이두분다 너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뭐 조금 우리 기사를 조금이나마 홍보를 해보자 하는 마음에 두분 모셨거든요. 와주신 거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늦은 거는 죄송합니다. 하기 싫어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예. 원래 저 이거 안 들었었어요. 원래 예. 1일 2회를 뭐 그때 안 기획팀에서 많이 들었어요? 얘기했었는데 저는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봤는데 1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회 2회를 한번 해보겠다. 예. 그리고 그랬죠.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그 이후는. 근데 예. 이제 3회를 왜 하는지 굳이 왜 하는지 모르고. 이게 이 기획자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기획자가 뭐랄까 지금 본인은 여기서 그 예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제 기획만 하니까 이제 되게 맞아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입사일에 여기서 가장 말하는 게큰 되게 예 어렵고 힘들거든요. 아니 지금 말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 어렵다고 그래요 어쨌건 이걸 기획하시는 분이 네. 굉장히 야망을 가지고 이거를 야심을 가지고 이거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얘기 빼고요 재미없어요 이거 길게 해봐요 오늘 3회에서 나눌 내용 기사를 소개해드릴게요
그 오늘은 이제 이 두 분이 작성하셨던 기사가 있어요. 1월 11일자에 일단 그 뭐야 지면화가 됐던 기사인데요. 부들부들 청년 시리즈 3회 기획입니다. 그 제목이 우리도 청년인가요 였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의 취업난이나 뭐 주거의 어려움, 스펙 경쟁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논의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 고졸자들, 아니면 전문대 졸업자들, 그리고 지방대 졸업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 4년제를 중심으로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대체로 사실은 저는 이 기획 자체가 그렇게 완전 재미있는 기획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결과물로 딱 나왔을 때 보고는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뭐랄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짚지 못했던 부분들을 드러내줄 수 있구나 해서 저는 동기지만 참 이혜리 기자 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옆에서 보면서 많이 뭔가 리프레시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혜리 김원진 기자가 고교 졸업 후에 대학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작성한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뽑아서 그러니까 고졸 전문대 그리고 지방대 이분들을 뽑아가지고 다루신 이유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혜리 기자? 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를 써버렸네. 괜찮아. 아니, 그만 좀 떨어, 인간아. 그러니까 저희가 예. 이제 처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기획 단계에서 청년이라는 주제로 뭘 다룰지를 이제 그 전문가 뭐 아니면 청년 예, 예. 그 청년이란 주제를 많이 고민해 본 그 논객이나 뭐 학자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청년 담론이라는 것이 너무 그 4년제 그러니까 인서울 4년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예, 예. 그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럼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예. 이제 이 3회를 기획을 하게 됐고 저희가 그 이 기사를 내보낸 다음에 실제로 그 여러 독자분들이 왜 그러면 그동안 이 고졸이나 전문대 그리고 지방대는 다뤄지지 않았었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직접 해 주셨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보여준 적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예. 그동안 이런 게 다뤄지지 않았었나. 그래서 생각을 보니까 언론의 좀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언론 문제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저 자체도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 그리고 뭐 인서울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기자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자들 대체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고졸 뭐 전문대 지방대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기자 스스로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론 환경이 언론사들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 주재 기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한두 명 정도 계시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뭐 청년 문제라는 이슈를 이렇게 국한해서 취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언론 환경. 언론 환경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론 저희 언론사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종합지라고 하잖아요. 전국에 다 배포하는. 네. 근데 실상은 사실은 서울의 이야기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방지라고 하는 지면이 따로 있지만 지방 지면이 그게 각 지방별로 한 면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의 이야기를 할 일이 진짜 비중으로 그러니까 봐도 너무 적죠. 지방에 예. 뭐 있는 뭐 고졸 공장에서 예. 일하고 있는 고졸 청년을 취재하려면 예. 일단 저희가 몇 시간이든 몇 하루든 뭐 빼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예. 그럼 그런 물리적인 이제 시간들이 이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취재가 예. 어려웠던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기자들조차도 이게 취재를 나가는 기자들조차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잘 없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원진 기자는 주변에
뭐랄까 고졸자나 아니면 전문대 다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사실 저도 거기에 예. 좀 약간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제 주변만 해도 사실 이렇게 카톡을 딱 켜서 예. 연락을 하려고 이렇게 한번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예. 명단을 봤는데 예.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들도 결국은 다 서울 언저리에서 다 대학을 나오고 아. 다 그냥 먹고 살만하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진짜 제 저하고 그냥 뭐 큰 차이가 없는 그냥 서울에서 예. 대학을 나오고 그냥 직장을 다니고 예, 예. 저는 거기서 저는 좀 약간 스스로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많이 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다는 예, 제 주변에 너무 예. 없다는 사실에 그래서 더 취재가 조금 처음에 예. 어려웠던 부분 맞아요 이게 처음 취재할 때 두 분 다 되게 골머리를 싸맸잖아요 먼저 어떻게 접촉했어요? 이게 사실은 다 원진이가 다 했는데 아 원진 아니 혜리 선배가 다 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원진 기자의 연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3년차 원진 기자는 3년차고 지금 편집국 막내이자 청년기획팀 막내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진짜 버릇없이 그래요 저게 원래는 저렇지 않는데 오늘따라 말수도 없고 이거 하여튼 그거 어떻게 접촉했어요 처음에 일단은 예. 그 제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물어서 일단 지인 이런 그러니까 좀 약간 미안하지만 이런 예.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냐 그래서 또 그분을 한번 취재를 하면 또 그분한테 예. 또 아 새끼를 그렇죠 약간 이제 이렇게 꼬리를 쳐가지고 예. 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직접 예. 만나서 뵌 분도 있고 전화로만 통화한 분도 있는데 예,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좋은 말씀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는 각자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좀 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기사를 보고서야 약간 깜짝 놀랐는데 아 이거 수치를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재미없어서 안 들으실까봐 수치 언급은 꺼렸는데 한 번은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청취자분들 생각하시기에 인서울 4년제 대학 진학자가 대체로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가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 퍼센트죠? 혜리 기자? 7.17%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7.17%요 7.17%요? 네.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너무 낮았어요 저는 이게 적어도 한 20-30%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만 생각해도 고향 친구들 빼고는 대체로 다 서울 4년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7.17%라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서울 외 지역의 4년제 대학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죠? 원진 기자는 대략 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여러 통계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만든 겁니다. 아 가공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사실 예. 통계를 안 만드는 거죠. 왜 안 만들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아니 김원진 기자가 이 통계를 내려고 예. 굉장히 예. 그 분노를 많이 왜냐면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그 이렇게 대학 인서울 대학 4년제 대학 진학자와 뭐 나머지를 다 구분하고 뭐 그 향후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히 추적해본 그런 수치가 그러니까 예.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 행정자치부 하나 이제 인구조사 통계하고 교육부의 이제 진학 통계를 이렇게 좀 믹스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좀 추정 통계를 냈는데 예, 예. 그때 좀 하면서 좀 화도 좀 많이 났었죠 막 어떤 게 제일 짜증났어요? 일단 정확하게 이제 좀 추정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도 되냐 이렇게 추정을 해도 되냐라고 예. 물어보려고 이제 행정자치부 모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예. 바쁘다고 전화를 다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과장님 제가 성함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 방송 혹시 안 들으시겠지만 안 들으시지 마 이걸 들으시겠냐?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예. 하여튼 이게 서울 외 지역의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분들은 얼마 정도나 된다고요? 한 30% 정도 되고 30%요? 이제 전문대가 예. 한 20% 예, 예.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하는 비율이 한 8% 정도. 아, 근데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예. 보면서도 이제 생각이 든 게 어떤 생각? 어쨌든 대학 진학률이라는 것만 따지면 우리가 맨날 70% 8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예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정당에서도 반값 등록금이랄지 뭐 어떤 그 등록금 상환제랄지 뭐 그런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 어떤 정책을 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대다수의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문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고졸만큼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뭐 일을 하고 예, 이제 진로를 예.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게다가 지방대도 요즘에는 뭐 지방 지거국이라고 하는데 지거국이 뭐예요? 지방 거점 국립대. 아, 지방 거점 국립대. 그래서 근데 그 지거국도 뭐 옛날 지거국이 아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한탄을 하는 청년들도 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대도 사실 조금만 거슬러서 한 3천 세대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어지간한 지방 국립대 나오면은 다들 그쵸. 뭐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사실 좀 부산대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위권 대학으로 치부되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다음에 뭐 이런 대학들로. 근데 요즘은 너무나 형편없이 치부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문제 의식이 없나요? 기사를 써놓고? 뭐 이게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 예.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하시죠? 분노 일단 가장 이제 선배는 유승 선배는 이제 방금 지방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지방대라는 표현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차별적인 표현.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 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서열 그러니까 위계를 나누는 예.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뭐 이렇게 지역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기사에서 이제 지방대라고 물론 표현을 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서울 외 지역 대학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게 적극하겠네요. 했거든요. 지역임이라고 하면 사실 서울도 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굉장히 일 중독자예요.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일 중독자인데 그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마감 전날에도 혜리야 잘 되고 있어? 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혜리 씨? 이제 시작이라고. 이게 마감날도 그래요. 마감날도 그러는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취재한 것만 해도 분량이 가장 많을 겁니다. 한 회차를 취재하는데 정말 다 원진이가 했어요. 아유 선배 다 선배가 하셨죠. 진짜 거의 저는 이 사람들이랑은 사실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이번 취재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특성화고 3학년 반 단체 인터뷰도 했잖아요. 아이들 중 취업을 한 아이들이랑 안 한 아이들이 인터뷰를 거의 전문으로 그대로 기사에 실었는데요. 인터뷰에서 취업을 한 아이들과 안 한 아이들이 이제 모두 인생이 막막하고 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몇 개 반을 했었죠? 원래? 한 개 반 했는데요. 한 개 반 더 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한 개 반 했고. 저희가 그 예. 기사에 나간 거는 이제 예. 지역에 있는 한 특성화고였고 예, 예, 예. 지방 한 중소도시에 있는 특성화고였고 예. 이제 기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 한반도 저희가 그렇죠. 찾아가서 따로 또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예. 모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되면 또 약간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 지역에 가서 예. 그 반에 뭐 다 만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8명이었는데 그중에 예. 이제 그때 학교에 나왔던 그 당시 예, 예. 12월 말에 학교에 나왔던 친구들과 그리고 또 일터에 가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또 따로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아 일터에 간 친구들은 따로 연락을 했어요. 또. 네, 예, 따로 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제 네. 뭐 평일에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이제 보통 특성화고는 3학년 때 현장 실습을 나가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제 얘기를 예. 듣고 했었죠. 이분들한테서 헬조선이 뭐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이 친구들한테도 나왔고요. 아, 이 친구들한테도 나왔고. 다른 이제 인터뷰했던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헬조선이란 말이 요즘 진짜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그거를 모르신다고 할 수가 있죠? 왜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게 학력이랑 상관없이 그 웹 들어가서 사실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거기서 그냥 보는 건데 왜 모른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게 참 짧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선배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너무? 되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인데 기자인데 명색이 기자인데 선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는 너무 그러니까 육체 노동의 시간도 길고 바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확인을 하거든요. 예, 예. 확인하는데 그냥 뭐 게임을 한다든가 그냥 예. 간단한 뭐 연예 뉴스만 보는 거지 그걸 막 복잡한 이야기 예. 그런 걸 아예 안 접하는. 뭐 옛날에 기사를 보면 뭐 어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공장에 있는 노동자분들은 뭐 낙곰수를 모르더라고 그쵸.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아. 맥락에서 해조선 자체도 아 이거 본 적이 없는 거죠. 뭐 뉴스를 뭐 챙겨볼 여력도 없고. 아, 예. 그걸 굳이 챙겨보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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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예, 예, 뿐더러 예.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예, 예, 예. 복잡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쵸,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으로도 그게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좀 제목으로 나갔던 것 중에 스무 살이 두렵다. 이거는 뭐 그 기사의 맥락을 보면은 사실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스무 살이 네. 두렵다는 것도. 그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좀 있어요? 혜리 기자? 그러니까 마이크 저희가, 좀 가까이 좀. 비슷하게 인상 네. 깊었던 부분은 이제 취업한 청년이든 아니면 취업을 안 한 청년이든 그 서로를 가리켜서 노답이라고 했던 부분 그게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노답. 그러니까 취업을 한 청년들은 취업한 대로 이제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하기 때문에 취업 안 한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까지 힘들여가지고 맞아요. 돈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일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고 취업을 한 입장에서는 아니 뭐 대학 가봤자 전문대 가봤자 어차피 또 나중에 자기랑 예. 비슷한 일할 건데 예. 그냥 일찍 나와가지고 돈이라도 버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예. 그게 노답인 거죠. 이제 그런 서로를 가리켜 노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청년 문제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뤄지는 청년이라는 사람들은 예. 뭐 어쨌든 선택지라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기업에 못 가면 뭐 어떤 다른 기업 아니면 또 다른 기업. 아니 또 다른 기업을 선택할 수라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안 되는 뭐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저희가 만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는 그런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막다른 골목에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의 그 뭐랄까 맥락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일단은 그 인터뷰체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네. 집단 인터뷰체로.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지방의 한 특성화 고에 한 반의 아이들을 만나서 집단 인터뷰를 한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뭐 취업을 한 아이들에게는 왜 저쪽이 그 취업을 하지 않은 애들이 노답이라고 생각하든지 그리고 네. 취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취업을 한 한 예. 청년들한테는 취업을 안 하고 대학을 가거나 뭐 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노답인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 대답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대목을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비방을 하는데 너무 좀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양쪽 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약간 좀 답답할 거는 같더라고요. 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이제 아이들의 좌절감과 자괴감 같은 거였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없으면 취업을 하지 않아도 답이 없고 취업을 해도 답이 없으면 다음 선택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죠. 그러니까 뭐 되는 예. 대로 그냥 뭐 되는 대로 돈이 필요하면은 일을 예. 언젠간 하겠죠. 사실 일을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일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예. 그러니까 뭐 이력서가 막 엄청난 이력서나 뭐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예. 직장이 아니라 그냥 예. 뭐 수도권에 있거나 아니면 어느 지방의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예. 예. 그냥 생산직 그냥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구하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예. 환경 자체가 그냥 열악한 거죠 그냥. 그냥 그러고 보면은 대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청년들의 취업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네. 이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언론상에서 사실 자기소개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자소서 뭐 스펙 하면서. 뭐 얘기도 많이 예. 나오고. 예. 사실 여기 제가 만났던 친구들한테는 사실 예. 물론 특성화고도 스펙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딴다든가 뭐 전기 관련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런 예. 것들을 이제 하는 건 있는데 예. 이제 뭐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말하는 스펙이랑은 개념이 다른 아 그런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이 특성화고에서 제일 잘 취업을 했다 하면 어디 정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던 그 예, 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전체 학년 중에서 그게 몇 명이었는데요? 한 300여 명 정도 300여 된다고 명? 하는데 예, 예.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만 이제 그런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런 좋다고 말하는 그 거기에 취직했다고 했었거든요. 사무직으로? 사무직인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마 고졸 채용으로 예. 했으니까 사무직인 예, 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정도였고 그 학교에서 저희가 예. 만났을 당시에는 한 예. 명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지금 28명을 약간 대체로 만나본 거잖아요. 그들의 꿈을 들어본 거잖아요. 네. 꿈들은 대체로 어떤가요? 꿈은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큰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소박한 것.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 평범하게. 네. 평범하게 산다는 거 평범하게 살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운 거죠. 예. 지금 세상이.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제가 봤을 때 인상 깊었던 대목은 그 빵집 하는 친구한테 금수저라고 네. 하는 거 그리고 뭐 편의점 하는 친구한테는 은수저라고 하는 거. 네. 물론 금수저랑 은수저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사실 빵집 요즘 안 된다 하는데 그게 금수저일 수 있을까요? 그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그 청년들한테의 금수저의 예. 크기가 언론에 나오는 그 금수저의 크기와 달랐던 거죠. 아 일단은 저희가 예.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예. 이제 같이 갔거든요. 김원진 기자랑 저랑. 근데 가서도 되게 이제 그냥 처음에 갔을 때 놀랐던 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점심 먹을 만한 마땅한 식당이 이렇게 흔치가 없어?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저희 회사에 있다가 나가면 바로 다 식당이잖아요, 앞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뭐 편의점이랄지 뭐 아니면 뭐 백화점 아, 그런 자체가 별로 그런 없는 거 자체가 서울만큼 많지 않은 아, 지역인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꽤 그래도 아, 그래서 예. 이제 금수저일 수도 있죠. 아, 그 지역에서 모방집을 운영하는 정도는 예. 그 청년들이 봤을 때 금수저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서울에 사는 청년들과 그 기준이 예. 달랐던 거죠. 금수저나 은수저를 따지는. 그리고 저는 해리 선생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기사에는 안 썼던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죠? 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약간 좀 전반적인 가정 형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나름의 분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기사에는 안 썼는데 솔직히 느꼈던 바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 그거 되게 좋았는데. 네. 얘기해 봐요. 원진이랑. 그니까 가정 형편이 예 그쵸 되게 많이 안 좋았죠. 이를테면 편부모 그러니까 편부모 그러니까 한쪽, 많이 있어요? 그럼 편부모 가정 한 뭐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에 한 곳 서울에 한 곳을 갔는데 예 두 곳 다 한 30-40% 아 진짜요? 예 30% 아. 그러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약간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긴 했는데 예, 예. 직업 소득 같은 것도 물어봤어요. 그치, 소득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예, 않고 예. 그냥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어머니 아버니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 예.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월급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높은 직업은 거의 예. 대부분이 다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교사 이제 부모님 교사를 하는 경우에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네. 교사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인 거의 집이라고 예. 이제 여겨지는 근데 아니, 이제 그러니까 뭐 의사, 변호사 우리가 말하는 뭐 예, 사짜 예.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부모가 우리는 보통 서울에서는 이제 종종 보긴 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한 예. 명도 못 봤고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려운 가정 경제 사정이 환경이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맞을까요? 그런 느낌일까요? 그냥 교육이라기보다는 예. 그냥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졸업을 이제 하는데 예. 곧 2월에 예. 졸업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성인이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연령 변수로 따지면 이제 청년의 길을 걷게 되는 건데 예, 예. 그냥 그 시작부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참 다른 일반 서울에서 사는 예. 그냥 진짜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한 진짜 만약 100m 달리기로 치면 한 저 제가 느낀 바로는 한 80m 정도 뒤에 있는 것 같아요. 80m 정도. 그러니까 180 그러니까 다른 애들 100m를 달려야 된다고 하면 예. 이 친구들은 진짜 180m, 200m를 더 달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 거리감은 굉장히 예.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예, 뭐예요? 이 친구들한테 네가 뭐 지금 뭐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은 그게 언제부터 잘못된 것 같냐.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누구의 탓인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예. 이제 본인의 탓이라고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근데 본인 탓. 그 본인의 탓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자기가 공부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공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입시인 거죠. 입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뭐 아, 이런 고등학교 다양한 개념이 건가요?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입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 그 주어지는 어떤 텍스트와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그 과정, 그 입시에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느낌이 든 게, 예. 그러니까 꼭 그 입시라는 것만이 예.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입시라는 것이 이제 정답인 사회이다 보니까 그 입시에서 이제 입시에서 자기가 잘 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점점 밖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누구도 그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지 않은 거죠. 그 너가 더 다른 걸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런 기회를 맞아요. 주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청년 그 친구들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예. 청년이 되었을 때도 누구도 그 친구들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년이 되면 혼자 예. 살아야 되는 나이잖아요. 맞아요. 독립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 청년들의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잘 사는 집은 부모님이 얹혀서 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부모님도 잘 살지 않는 집은 그냥 빈곤 가정으로 계속 열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 해리 기자도 굉장히 뭐랄까 입시 쪽에서는 일가견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뭐랄까 학창 시절에 굉장히 그런 걸로 스트레스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분 아니에요? 아, 그 저희 다 똑같지 않나요? 아니야, 해리 너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 더 했던 것 같은데. 아닌데? 아 얘기 좀 해줘. 중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예. 중학교 때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요? 왜 네. 목표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때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뭐 부모님이 시키시기도 많이 시키시고? 근데 부모님이 물론 시키긴 했지만 예.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근데 저 스스로 되게 그런 강박에 시달려서 뭐 몇 점 평균 몇 점 떨어지는 거에 되게 그 우울해할 때도 있었고 예, 예.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살았던 지역이 전 뭐 지방에 살았어요. 지방에 살지만 예. 지역이라고 해야겠다. 제가 예, 지방. 살았던 그 집이 있는 곳이 학원이 예. 발달한 곳인지 곳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예. 많은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아 예예.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어땠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어땠고 그래서 지금 후회해요? 뭐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어떤 게 후회돼요? 원래 교육부 기자였잖아요. 또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야 이분이. 교육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얘기 좀 해봐요. 시원하게 좀 해봐. 시원하게. 아니 취재가 안 되네. 아니 그 효성 선배는 예. 고등학교 때 밴드 하셨다면서요. 아, 야 그런 얘기 그럼 막 여기서 임마 나중에 시원하게 해봐. 시원하게 말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많잖아요. 뭐 전설에 뭐 아니, 그런 거 있다면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고등학교를 고향을 떠나서 다녔는데 고향에서 같이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랑 우리가
주말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악기나 좀 타보자 해가지고. 뭐 했는데요? 저는 보컬 했고요. 저 목소리가 괜찮잖아. 또 들어보면 또 막 나쁘지가 않잖아. 꽤 했어, 꽤. 그래서 아 근데 되게 비루한 밴드였어요. 커버곡이나 하는 정도로 뭐 아. 창작을 할 정도는 아니고. 아 됐고 엄마 빨리 너 네 얘기해봐. 원지 너는 어땠어 학창 시절에? 저요? 저는 뭐 모범생이었죠 그냥. 아 뭐.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 두 분 다 내가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목고를 나오신 분들이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그 특목고를 갔다는 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아 좀 뭐라고 아 좀 너무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그 선택에 대해서 좀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특목고를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제 왜 예. 후회해요? 나름 잘 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 저는 그냥 예. 그게 별로 제 인생에서 아, 나도 크게, 그런 부분이 있어. 맞아. 크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해리 너는 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다양한 네. 친구들이 없 그 다양한 그 친구들이 없고 다 비슷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아. 경쟁을 했으니까 그 제 인식의 폭이 되게 좁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다 잘 살고 있어. 다 뭐 이렇게 다 잘 살아. 다 뭐 그 빈곤해가지고 네. 뭐 힘들어하고 취직을 아예 너무 못해가지고 힘들어한다든가 네, 그런 친구는 네.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뭐 있긴 그러니까 있지만 약간 취재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러니까 제 사고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는 그런 아. 생각인 거죠. 같은 맥락에서 아 같은 맥락에서 예, 그럼 맥락. 그때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중학생이에요.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워낙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특목고라는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저는 예. 지금 대학교도 못 왔고 저는 이렇게 신문사도 못 왔을 것 같아요. 아 왜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그 중학교 때 열심히 예. 해서 이제 특목고에 갔는데 예.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하기가 싫은 거죠. 아 하기 싫었어요? 네. 왜 싫었어요? 그냥 뭐 공부하기 싫은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하기 싫은 거지? 아니 뭐 반항을 했어? 조금? 아니 반항은 아니고 그냥 하기 싫다고. 아니 우리 했던 대로 우리 했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이거든요. 가끔 욱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 너무 아니 그냥 당황했네. 공부하기 싫었다는데 뭐 그 이유를 물어봐 자꾸. 미안합니다. 아니 이럴 때는 넘어가야 돼. 이분은 건들면 안 돼 지금. 아니 공부하기 싫었던 아, 이유가 있었어? 저는 공부하기 싫었던 적이 없는데. 아 그래 공부하고 예. 싶었어? 아, 늘 하고 싶었어? 아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 아 그랬어요? 예. 특목고 다니면서도 공부 꽤 했어요. 아 저는 그냥 책 읽고 이런 공부를 좋아해요. 아니 나도 그런 공부 좋아. 내가 말한 건 그런 공부가 아니야. 아 수능 공부도 그냥 가끔은 재밌던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가끔은 재밌는데.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매일 막 매일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는 건 재미없잖아. 아니 뭐 가끔은 재밌지 않나요? 아 그래? 예. 알았어. 알겠습니다. 참 재미없게도 얘기하네. 그 아 그리고 저기 예, 예. 뭐지 제가 예.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라든지 예, 예. 뭔가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고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은 그런 모일 커뮤니티가 없어요. 아 그 지역에도 그런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청년 모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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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유일하게 그 청년 다른 청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일을 하면서 뭐 아. 그 정도, 그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다거나 그런 거 외에는 예, 예. 그러니까 고졸 청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 커뮤니티나 조직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나 조직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 요구를 하고 본인들의 그렇죠. 어떤 이 집단을 주장을 할 수가 하는 없는 거죠. 그런 거 예.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죠. 그것도 되게 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내용 기사 내용 중에 군대 얘기 나오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멘트 한 학생의 멘트가 니네도 지금 군대 안 가면 후회할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 그 뭐야 경험에 비추어 봐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군대 가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근데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뭐 대학 안 간 친구들이 몇몇 있거든요. 거기들 보면은 대체로 군대를 엄청 일찍 가요. 막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는 경우도 있고 그 걔들이 말하는 어떤 맥락은 그런 건 뭐예요? 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대학교를 가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는 도중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많이 예. 가잖아요.
근데 고졸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면 예.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 약간 경력 단절. 경력 단절이라는 게 저도 그 여성들의 경력 단절만 생각해 왔었는데 예, 예. 고졸 청년들의 경력 단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병역 특례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극소수만 이제 해당이 돼서 대다수는 이제 중간에 가야 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은 아 벌써 마지막이네. 아 이제 뭐 끝날 때 했어요. 예. 두 분이 이거를 취재하면서 굉장히 지금 사실상에 나왔던 청년 담론과는 약간 결이 다른 걸 취재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고민이 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좀 있을 걸로 보이세요? 저 이게 되게 막막해서 여쭤보기도 좀 미안하긴 한데 어때요? 해결책.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이 현상을 완화시키거나 장기적인 해결책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당장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고졸 예. 채용을 되게 중시하면서 예, 예. 이제 대기업에서 고졸 채용하겠다는 그런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오면서 약간 그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많이들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원래 그 취지대로 잘 살려서 예, 예.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쓰고 이제 달린 댓글에 보면은 니네가 공부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나온 주제에 뭐 무슨 불만을 얘기하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 인식은 이제 고졸이나 전문대에 대한 어떤 그 차별적 맞아요, 인식이 차별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되는 게 좀 우선이 아닐까. 예, 아니 저는 그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귀천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회적인 인식에서는 저는 덴마크나 스웨덴처럼 교수 봉급보다 배관공 네. 봉급이 높은 사회가 되면은 그나마 좀 이런 인식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해요. 가끔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어떠세요, 원진 기자는? 저는 예. 제가 앞으로 저는 이제 아직 사실 입사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예. 앞으로 아까 3년 차라며 이 사기꾼이네 이거. 만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예 말씀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좀 예.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청년 문제라고 만약 기사를 쓰게 될 기회 분명히 많을 텐데 앞으로도 예, 예, 예. 그냥 청년 문제 이렇게 뭉퉁그려서 다루는 게 아니라 청년도 예.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못 들어서 아쉬웠던 거는 학교 밖 예.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년이 되잖아요. 예. 한 해에 무려 8만 명 정도 학교 밖 청소년이 나오고 예.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데 예, 예. 그런 좀 다양한 청년들도 좀 다양하고 어떻게 좀 구체적인 얘기들 그들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다양한 청년들의 예.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언론에서 좀 다뤄주면 그렇죠. 좀 낫지 않을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청년 실험 예. 문제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디테일하고 맞아요. 좀 구체적으로 이런 청년 저런 청년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기사를 쓸 기회가 있다면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좀 진짜 좀 디테일하게 좀 진짜 원진 기자는 잘 다룰 거예요. 원진 기자 경향신문에서 좀 잘 다뤘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우리 신문도 좀 자성어의 목소리를 내야 돼 이렇게. 예? 아니 그리고 진짜 그분들 그 지방에 있는 고졸이나 뭐 이런 청년들을 보면 사실 그 사람들 취업난 문제 아니고 그리고 주거난도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문제 아니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예. 저보다 저렴한 가격에 넓은 예. 방에서 지역에서 예. 살고 있거든요. 해리 기자는 소원이 지금 집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소원은 아닌데요. 아, 저번에 그렇게 쓰지 않았어? 네? 아 저는 예. 전 좁은 집에서도 괜찮지만 예. 저는 그냥 건물주의 횡포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건물주가 약간 유명인사의 어떤 아닌데, 그런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번에 나한테 말한 거 뭐야? 예전 건물. 아 예전 건물주. 네. 하여튼 뭐 해리 기자도 자취하고 있고 그나마 원진 기자가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죠. 예, 저희 경향신문사 사장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얘기 아니 그것도 아, 되게 더 충격적이라면서 아,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아 그냥 얘기해 얘기했는데. 편집하면 되지 나중에 사장님 평소보다 저희 집 평수가 더 큰데
너무 슬퍼. 아니 원래 사장님들은 약간 강남이나 이런 부촌에 사는 거 아니야? 저 완전 강북에서 되게 정말 저렴한 평당 너무 진짜, 슬퍼. 평당 진짜 너무 슬프지만 예. 되게 싼 집에서 살거든요. 싼 아파트인데 아, 예, 예. 회사 시스템 가보니까 사장님은 저보다 한 열 한 대평 정도 작은데. 아유 너무 두 분이서 사시나요? 아,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어쨌거나 이제 3회차는 드라이하지만 굉장히 알차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역시 해리 기자 하면 잘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시켜줄 거야. 가만히 좀 있어봐. 시켜줄 거예요. 두 분 모셨을 때 진짜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에이스들이에요. 어쨌거나 해리 기자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사를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그 청년들이 이제 내년 계획이 없다고 말한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냥 그 청년들이 되게 예, 예. 뭔가 그 개념 없고 생각 없고 그냥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이유라는 거를 좀 같이 예, 예, 예. 듣는 분들께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말씀한 거의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들의 선택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에 대한 선택은 매우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나가서 먼지 많고 무슨 뭐 기름 묻히고 이런 그러다 돈도 못 받고 이런 데서 일을 하느니 그냥 집에 누워서 천장 보고 잠을 자는 게 훨씬 경제적인 거죠 본인한테.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런 걸 이제 방치하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일까라는 거를 좀 같이 앞으로 더 많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원진 기자.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좀 제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제가 또 취재 과정에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불편함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랬겠죠. 좀 공격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 언어의 사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항의 메일도 왔잖아요. 예, 저는 그리고 좀 약간 좀 취재원과의 네. 관계 맺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실수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예, 예. 예, 앞으로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상처를 드린 것만큼 제가 또 많이 하도록 더 열심히 좀 취재해서 예. 기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런 기사가 단순히 고졸 전문대 지방대에 대한 낙인 찍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더 가장 좋은, 걱정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 그게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산다, 뭐 힘들게 산다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고 예. 보여주고 끝내고 이 사람들 예.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예.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네. 시간은 3-1 저희가 번외편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작업해 주신 분도 이 두 분이세요. 해리 기자랑 원진 기자. 다음에 근데 또 하나요? 또 하세요. 또. 아니 이게 수당이나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고. 1회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계속 하나. 계속해. 재밌어. 그 일단은 그 뭐야? 3-1은 어떤 내용인지 잘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저희 3-1회는 예. 그동안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출판업계 아니면 뭐 문화 뭐 여러 경제 또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청년 문제 해결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예.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민낯을 예. 보여주는 그런 회차입니다.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짧게 줄여서 제목이 뭐였죠? 소비되는 청년? 아, 청년 알지도 못하면서 청알못이잖아. 청알못. 청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청알못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이게 빵 터지는 그래픽, 엄청 좋은 그래픽, 소장할 가치가 있는 그래픽. 일단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이게 저희가 수당을 그냥 받기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청취율이 있어야지 이거 계속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1회 때 예. 보니까 50명만 듣는 거 아니냐고. 예예. 예. 걱정을 애초에 했던데. 목표 타겟층이 50명 정도예요. 아, 근데 50명만 들으면 듣고 돼. 있나요? 그 정도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들으시라고 일부러 막 꾸려드리고 있거든요. 아 어쨌거나 오늘 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 두 분 진짜 모시기 힘들었거든요. 어제까지 막 계속 섭외 작업을 진행하고.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